근데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? 막 이게 바로 얼마 전 설날이었잖아요. 설날 외국인 노래잖아요. 저 그거 무조건 거절해요. 아, 네. 왜요? 아리 있는 그 외국인 후배들 위해서 아리 하나 외국인 후배들 하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거죠. 내가 나가면 후배 한 명이라도 못 쓰는 거예요. 굉장한 당신은 이쁜 진정한 진정한 한국인이야. 우리 그 방송하는 외국인들은 몇 명 있는데요. 황당한 게 이 후배 선배 이런 거 없어요. 기수 같은 것도 없고요. 할리 선배는 그 전에 이다더시 선배님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아래 친구들은 그거 잘 몰라요. 하이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선배님한테 인사 똑바로 해. 아? 자, 고생. 지금 요즘 데뷔하는 외국인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약간 고생을 모른다. 그렇죠. 이 바닥 잘 몰라요. 그 친구들은. 이 바닥 모른다. 집합도 못 해갖고.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. 진짜 집합 한번 해야 되는데. 자,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이 있죠.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다. 아, 남의 다름을 인정할 때 나의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.